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수상 경력과 한국 현대문학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승훈 작가님의 중편소설 꽃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은 전남 장흥이 고향인데요. 소설의 소재를 주변 이웃에게 귀를 기울여 창작한 작품이 많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여인이 작가님을 찾아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어리석은 농촌 총각에게 노처녀로 사기도 쳤고 부잣집 늙은이의 애첩 노릇을 하며 목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의연하며 영악할 것 같은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너무 가볍게 여겨 끝내는 모든 것을 놓치고 말년에 술장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꽃뱀 지연이 한승원. 매미가 이명처럼 우르대는 말복날 한솔 밑에서 술장사를 한다는 여자가 찾아왔다. 갸름한 얼굴이 창백하고 볼과 콧등과 이마에 겨자씨 같은 주근깨들이 널려있고 주름살들이 깊은 호리호리한 여인이었다. 소설가님한테 고백할 것이 있어 왔소. 그녀가 들려준 신사한 팔자 이야기를 나 혼자서만 간직할 수 없어 내 말투로 기록한다. 1. 그녀는 공숙희라는 이름의 노처녀로 행세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결혼한 경험이 있는 이혼녀였고 실제 이름이 안순남이었다. 대형 트럭 운전사인 남편 몰래 심심풀이 삼아 과부인 친구가 경영하는 찻집에 나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혼을 했다. 서울과 부산 사이를 밤에 왕래하는 대형 트럭 운전사 남편은 남편대로 부산에서 실비 술집 경영을 하는 현지처를 두고 살았고 그녀는 그녀대로 찻집에 드나드는 남자 하나를 보듬고 살았는데 그것이 이혼을 하게 한 이유였다. 찻집은 말이 찻집일 뿐이었다. 차는 그냥 순한 얼굴로 내건 간판일 뿐이었고 내면으로는 감자국, 파전, 두부김치에다가 소주와 맥주를 주로 팔았다. 그곳을 드나드는 손님들은 바야흐로 환갑을 지냈거나 이미 지낸 지 오래인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40대 남성의 건강을 지니고 있노라고 뽐내곤 했다. 자기의 아내들이 오래전에 썰물서버린 갯벌밭처럼 헤엄칠 수 없게 되어버린 까닭으로 늘 풍덩 뛰어들어 헤엄칠 수 있는 깊고 푸른 싱싱한 물을 그리워했다. 그들 사이에서 그 찻집은 과부집으로 통했다. 그것은 그 집에 있는 여자인 경우 설사 과부가 아닐지라도 무조건 과부로 여기고 대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별로 높거나 번쩍거리지 않은 직장에서 퇴임을 한 남자들이거나 사업체를 거들려고 빈둥거리는 남자들이므로 그들이 내놓은 화대는 짰다. 차비 정도를 줄 뿐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번 정을 통하고 나면 번질나게 단골 노릇을 하려 들었다. 아니, 한번 정을 준 여자를 첩점으로 여기고 하루도 빠짐없이 들락거리며 관리하려 들기도 했다. 그 찻집을 들락거리다가 한 선배 이혼녀를 만났다. 그 여자는 영악했다. 이런 찻집은 심심풀이로 한 달에 그저 한 이틀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북박이로 살면 안 돼. 이 집거리는 제일로 천한 하륙의 짓이야. 내가 꾀꼬리 같은 좋은 수 하나를 가르쳐 줄 테니까 술 한 잔 야무지게 사거라. 갈비집에서 소주를 얼근하게 마시고 노래방 술래를 한 다음에 그 이혼녀는 그 좋은 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꽃뱀 노릇. 그 노릇을 마음 놓고 하려면 먼저 30살 안팎의 노처녀 주민등록증을 어디서 하나 훔쳐야 된대.
그래갖고는 거기 있는 사진을 귀신같이 지우고 자네 사진을 붙여서 바로 그년 행세를 해야 된다고. 그녀는 동생뻘 되는 노처녀가 있는 시골의 외가로 달려갔대. 회사에 다니면서 남동생 셋을 키우고 가르치느라 홍길을 놓친 외사촌이었대. 이름이 공숙희였대. 공숙희는 3년 전에 우울증이 심해져서 고향에 돌아가 있었대. 늘 수면제 섞인 안정제를 복용하므로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잔다고 했대. 외가에 가자 공숙희가 혼자서 낮잠에 빠져 있었대. 외할머니나 외삼촌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고 외숙모가 혼자 환자인 딸을 돌보며 살고 있었대. 외숙모는 들의 품을 팔려 나가고 없었대. 그녀는 어렵지 않게 공숙희의 주민등록증을 훔쳤대. 내가 언제 몸을 제대로 회복해서 이 주민등록증을 써먹을 것이냐. 미안하지만 내가 좀 이용해야겠다. 그 주민증을 가지고 가서 선배 이혼녀가 한 아크릴 간판사로 데리고 갔대. 간판사 주인은 돈 10만 원을 받고 공숙희의 사진을 지우고 거기에 그녀의 사진을 넣어주었대. 그 주민등록증을 지갑 속에 넣고 나자 선배 이혼녀는 문제의 그 좋은 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대. 면 소재지 다방이나 포구에 있는 다방으로 가는 거야. 거기 가서는 그냥 모른 체하고 바보처럼 열심히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정조야. 그 좁은 바닥에서는 절대로 함부로 몸을 굴려서는 안 돼. 굴리면 금방 소문이 쫙 퍼져서 안 된다고. 절대 절대야. 소문이 퍼지면 큰 고기가 안 걸려. 힘센 놈이 안 사준다고 머리끄덩이 질질 끌면서 두들겨 패더라도 절대로 자주면은 안 돼. 눈땡이에 시푸른 멍이 들 때 들더라도 버텨야 되는 거야. 한사코 독하고 모진 년이란 말을 들어야 해. 그러면은 노총각이 붙을 거야. 그때 잘 구슬리면 한몫 잡을 수가 있어. 선배 이혼녀는 걸려든 노총각을 구슬려 한몫 잡는 법을 귀띔해 주었대. 첫 번째로 간 곳이 법성포 상설시장 옆에 있는 실산 다방이었대. 선배 말대로 독한 마음을 먹고 일을 했대. 아니나 다를까 노총각 하나가 걸려들었대. 41살의 노총각이었대. 얼굴 살갗이 구릿빛인 데다 늘 술에 취해 한서로와 투덜거리곤 하는 기 작달막한 남자. 그는 78살의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한우 30마리를 키우며 살고 있었대. 그의 동생들은 다 잘 배워 도시로 나갔대. 어느 날 밤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술이 얼근해진 채 찾아온 그 노총각이 야 미스 공 나하고 맥주 한잔 하자 하고 말했대. 맥주잔을 찬찬 부딪히고 흰소리 찌그리며 마셨대. 네 병째 다섯 병째 그녀의 얼굴이 발그레해진 것을 본 그가 담배 연기와 함께 시비를 거는 듯한 말을 내뿜었대. 야 공냥 너 이 짓거리 집어치우고 나하고 살림 차릴 생각 없냐? 그녀는 문득 그의 손에서 담배 한 개비를 빼앗아 물고 허기진 듯이 빨아마시며 내 빚 갚아주면 너한테 마음 풀어줄 수도 있다 하고 무뚝뚝하게 말했대. 뭔 빚을 얼마나 줬는데? 그거 갚아줄 자신 있어? 없어? 정말 그거 갚아주겠다고 하면 얼만지 말해줄게. 갚아줄 생각이 있은께 물어보지. 말해보아. 소 10마리 정도만 팔아서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나 미친 척하고 한번 갚아줘보고 싶다. 야야 진작에 그만두거라. 그 빚 갚아준다고 큰소리 땅땅 치고는 나 하룻밤 품고 잡으려고 그러는 줄 내가 모를 줄 아냐? 그녀가 빈정거리자 그가 화를 벌컥 냈대. 이 가시나 말하는 것 조금 봐라이. 사람의 진정을 그렇게 몰라주면 죄받아 있냐나.
니녀는 지금까지 이놈 저놈한테 속고만 살아왔는 모양이구나. 마음 진짜로 순수하고 뜨거운 남자는 한 번도 못 만나봤구나 너. 말도 마. 빚이 4천만 원이나 되는데 네가 그것을 다 갚아줄 수 있겠어? 빚이 많음에 놀랐는지 한동안 담배 연기만 빨아마시던 그가 그 빚 무엇하다가 줬는데? 하고 물었대. 다방하다가 그랬다. 주인놈이 건물을 담보 잡히고 사업을 하다가 거들이 나는 바람에 빚내가 꺾은 보증금 권리금을 하나도 못 건졌어. 그 빚 내가 갚아주면 너 나하고 한두 달쯤 사는 채 하다가 어느 날 휙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니냐? 흥, 니놈이야말로 이때껏 속고만 살았구나. 그래, 속고만 살았다. 두 번 속고 세 번이나 속았다. 꼭 너 같은 여우년들한테 속았어. 그랬으면 이야기 끝났네. 나 믿으려고 하지 마소. 당신하고 살다가는 나를 속아치 곧들어 고삐로 묶어놓고 살든지 개돼지같이 우리에 가둬놓고 살겠구먼 그래. 안 그러면 변소관에 가는 거 시장에 가는 것도 못 믿어와서 졸졸 따라댕기겠구만 그래. 아이고 그런 의심받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튿날 노총각이 다시 왔다. 나 니년 때문에 병이 났다. 이제는 세상은 보이지 않고 오직 미소공 니년 하나만 보이니 어쩌는 수가 없다. 내 그 빚 갚아줄게. 나하고 살자. 네 빚 4천 갚아주고도 아쉽지 않게 살아갈 만큼 저축해둔 것도 있어. 살더라도 절대로 너 성가시게 하지 않을 자신 있어. 소설은 말이 그것은 나 혼자서도 넉넉하게 키울 수 있다. 넌 가만히 앉혀 놔두고 먹여줄게. 내 각시 노릇하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나한테 하루밥 새끼만 지대에 지어주고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하나만 낳아주면 된다. 날마다 쫓아와서 졸라댔으므로 마지못한 듯 결혼을 승낙했다. 다방에서 일해주기로 약정한 지 두 달이 되는 날 밤에 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주름살 투성인 어머니는 허리가 기역자로 꼬부라져 있었다. 인사를 받고 난 어머니는 그녀의 두 손을 한데 모아잡고 두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두 손등을 어루만지고 썰며 울음 섞인 소리로 저만치 똑똑하고 야무진 아들인디 짝이 없을 리가 있냐?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어딘가에서 각시가 시방 눈을 끔뻑끔뻑하고 있을 것이다 했더니 그것이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했다. 그날 밤 노총각은 그녀를 여관방으로 데리고 갔다. 살을 섞고 난 그가 그 빚이 은행에 들어있는 것인지 사채인지를 물었다. 그녀가 사채라고 대답을 하자 그것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갚겠다고 나섰다. 안 돼요. 그것만은 그냥 내 손에 맡겨주시오. 당신한테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빚이라서. 그녀가 완강하게 나가자 그가 발딱 몸을 일으키더니 그녀를 등지고 앉은 채 담배 한 개비를 태워 물었대. 한 개비가 다 타들어갔대. 담배 연기가 오솔이 잡는 연기처럼 방 안에 가득 찼대. 그녀는 모른 채 하고 모로 돌아 누워 버렸대. 그가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고비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몸을 이불로 둘둘 감은 채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이럴 때는 눈물이 필요했다. 그녀는 울음 가득 담긴 목소리로 원망스럽게 물었다. 당신, 나 의심하는 것이지요? 아니,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은 누구한테서 빌려 쓴 돈인지 모르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남편 된 내가 나서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버리겠다 이거요. 그런데 왜 미스공은 그것을 감추려고 그래? 나는 그것이 서운하다 이거요. 그는 그녀의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것이었대. 사람한테는 누구나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 법이요. 그것 하나쯤을 이해 못해주는 당신하고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것인지 막막하네요.
이제 보니 당신이 이때까지 혼자 살아온 까닭을 알 것 같네요. 그녀는 몸을 일으키고 옷을 입기 시작했고 울면서 말했대. 어차피 갚아줄 빚이라면은 그 돈 4천만 원은 나로 인해서 없어져 버릴 돈 아니요? 그렇다면 그것이 은행 빚이면 어떻고 사채면 어떻단 말이요?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눈 딱 감고 모른 채 하고 그냥 줘버리는 것이고 안 그러려면은 여기서 그만둡시다. 손톱만치라도 나를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 나는 싫소. 남녀간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옷을 입고 나서는 그녀를 그가 붙잡고 통사정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돈을 모두 네 손에다가 잡혀줄 테니까 그것을 갚는 자리에 함께 가도록만 허락해 주라. 아무 말 않고 옆에서 보고만 있을게. 그것마저도 않겠다고 하면은 너한테 사기칠 의사가 있는 것이다. 안 그러냐? 그녀는 그가 주저앉히는 대로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그것까지 마다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재빨리 꾀 하나를 생각했다. 차집을 운영하는 친구의 오빠를 채권자로 만들기로 했다. 그가 없을 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전후 사정을 말하고 아무 날 아무 시에 강남 터미널 무선 커피숍으로 친정 오빠하고 함께 돈을 좀 챙기러 나와 달라고 했다. 너가 오빠한테 잘 부탁해 주라. 그날 나하고 함께 간 그 남자 앞에서 채권자로 행세하면서 돈을 좀 챙겨 달라고. 터미널로 나올 때 차용증서 한 장을 네 글씨로 아무렇게나 써갖고 오느라. 돈을 받으면서 그것을 나한테 주도록 해. 명심할 것은 우리하고 헤어지면서는 곧 너한테 돈을 넘겨주라고 해. 그래갖고 농협에 넣어놓았다가 내가 서울에 가면은 나한테 줘. 그 돈은 내가 목숨을 걸고 번 돈이야. 친구가 선선히 그러겠다고 했으므로 그와 함께 서울의 강남 터미널까지 현금 보따리를 들고 갔고 자기 오빠와 함께 친구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차용증서를 받자마자 찢어버렸다. 그 노총각하고 한 달을 살고는 도망쳤다. 한 반년쯤 살아줄 생각이었는데 여건이 그러하지 못했다. 노총각에게는 의처증이 있었다. 그녀가 이웃집 할아버지한테 인사만 곱게 해도 그는 그녀를 닥달했다. 그런데다 한번 몸을 섞기 시작하면 그녀의 몸을 핥고 빨고 꼬집어 뜯었다. 녹초가 될 때까지 코피를 쏟을 때까지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아예 잠을 자게 놔두려 하지를 않았다. 그렇게 시달리고 나면 이튿날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얼굴이 파리해졌다. 어느 날 우사에 갔는데 골목길에서 만난 이웃집 할머니가 귀한 말을 해주었다. 아이고 새댁 조심해라. 그 사람이 저거 어머니 탓해서 말도 못하게 그런다. 저거 아버지가 어째서 새파랗게 젊었을 적에 죽었는지 아냐? 저거 어머니가 밤이면 밤마다 젊은 서방을 핥아먹고 빨아먹고 그래갖고는 결국 뼈만 앙상해져서 골골거리다가 죽게 만들었구먼. 그런데 서울에 가서 청천벽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대. 친구의 오빠가 받은 돈을 자기 동생에게 넘겨주지 않고 어디론가 튀어버렸다는 것이었대. 2. 결혼상담소의 전무가 그녀를 한 곳에 소개했대. 그녀는 키가 작달막하고 얼굴은 예쁘상하고 눈은 이슬을 머금은 새벽별 같고 입술이 도톰하고 노천명의 시에 나오는 사슴처럼 목이 안타깝게 길며 가늘고 얼굴에 주근깨 많은 여자였다. 그녀는 주근깨를 감추기 위하여 살색의 파운데이션을 진하게 바르곤 했다. 40대 후반인 그 전무님은 주근깨를 감추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것을 감추면 성적인 매력이 감소된다고 했다.
야, 사과 볼처럼 약간 볶으적적한 살갗에 들깨알 한두 개씩 또 겨자씨 연하문 개씩 박혀 있는 것 같은 네 얼굴이 얼마나 섹시한지 아니? 허공중에 떠다니는 정령이 내 얼굴에 보석처럼 박힌 것 같단 말이야. 어쩌면 네 깊은 속살이나 섬세한 영혼의 갈피갈피에도 그러한 흙보석의 여린 무늬들이 각인되어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너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심어준 것도 그 죽은 깨 때문이야. 전문은 진정 어린 목소리로 그녀 얼굴의 슬픈 흠결을 찬탄했다. 별장에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72세의 노인이 살고 있었다. 한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다. 고혈압으로 쓰러진 다음 회생하여 큰아들 내외에게 사육당하고 있었다. 그를 관리하는 것이 큰며느리였다. 큰며느리는 결혼상담소의 전무를 통해 젊은 노처녀 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정했고, 전무가 그녀를 전가한 것이었다. 그녀가 그 환자를 모시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여느 때 환자는 침대에 누운 채 살았다. 용변을 보고 싶으면 초인종으로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휠체어에 실어 화장실로 옮겨주면 그는 혼자서 용변을 보았다. 용변을 보는 동안 그는 그녀를 화장실 밖으로 나가 있게 했고, 그것을 마친 다음에 초인종으로 그녀를 불러 자기가 탄 휠체어를 끌고 가게 했다. 이때 그는 뒤처리를 다 완벽하게 한 다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의 추한 꼴을 절대로 보이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의 장애 정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뒤처리를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일으켜야 하고, 쪼그려 앉기도 하고, 외털기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혹시 휠체어에 몸을 싣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주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정신은 여느 건강한 노인들처럼 정상인 듯 싶었다. 그렇지만 정신이 흐린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듯 싶었다. 그리고 늘 피곤한 체하고 맥없어하며 눈을 감고 있곤 하는 듯 싶었다. 그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자 그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왜 그렇듯 연기를 하여 주위 사람들을 속이려 할까? 그녀는 오래지 않아 그것이 그를 사육하는 큰며느리와 큰아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란 사실을 알아차렸다. 놀라운 것은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연극을 하고 있음을 이미 눈치채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하고 있었대. 그렇다면 그녀의 환자는 큰아들, 큰며느리가 자기의 연기를 눈치채고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물론 환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대. 더욱 놀라운 것은 큰며느리와 큰아들 쪽에서 자기네 아버지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까지도 모두 알아채고 있는 것이었다. 큰며느리는 그녀와 계약을 체결하고 각서 한 장을 쓰게 했다. 양쪽이 상대방을 싫어하지 않는 한, 즉 환자가 그녀를 미워하여 내 쫓기를 종용하지 않는 한, 또 간병사인 그녀 쪽에서 염증을 내고 스스로 나가겠다고 나서지 않는 한, 환자가 죽는 날까지 간병사로서 일을 할수 있다는 계약서였다. 그리고 한 달에 200만 원씩을 봉급으로 주고 환자의 만족도에 따라 50만 원 내외의 성과급을 주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마지막 달과 설과 추석 때를 맞추어 600%의 보너스를 주겠다는 조건을 첫째 단서로 달았다. 두 번째 단서는 환자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녀에게 무슨 짓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준다는 조건이었다. 만일 환자가 성행위를 요구한다면 그것마저도 들어주되 그 사실을
그 어떤 사람, 가령 큰아들과 큰며느리한테도 절대로 발설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대. 세 번째 단서는 환자의 동태를 하루 한 차례씩 큰며느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대. 간병사인 그녀로서는 보통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아니었고 소름 끼치는 일이었대. 주위 사람들을 속이려고 연기를 하는 환자와 그것을 속속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큰며느리 사이에서 몸조심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대. 마치 양쪽의 능청스러운 머리싸움, 도깨비들의 무슨 게임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대. 환자는 소리내어 말하는 법이 없었대. 눈짓과 건강한 오른손으로 하는 손짓과 특짓과 고개짓과 얼굴 표정을 통해 모든 의사 표시를 했대. 그가 그렇게 하는 데는 까닭이 있었대. 큰며느리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필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대. 그 카메라는 24시간 내내 녹화를 하고 있었대. 초가을의 어느 날 밤의 깜깜한 어둠 속에서 환자는 손짓과 특짓을 이용하여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했대. 그녀는 그의 휠체어를 밀고 정원으로 나갔대. 향나무 금송 비사목 만리향 연산홍 따위의 정원수들 사이로 산책로가 있고 그것은 잔디밭으로 이어졌대. 잔디밭 한쪽에는 자그마한 골프 연습장이 있었대. 환자는 잔디밭으로 나가기를 원했대. 잔디밭으로 나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환자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킨 것이었대. 물론 그는 한쪽 다리를 약간씩 절름거렸대. 그렇지만 운신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대. 그는 놀라워하는 그녀를 아랑곳하지 않고 보건체조를 하기도 하고 엎드려 팔굽혀 펴기를 하기도 하고 팔을 휘둘러 대기도 하고 두 팔을 들어올리며 심호흡을 하기도 했대. 절름거리면서 골프 연습장을 한 바퀴 돌고 난 그는 넋을 잃은 듯 서 있는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대. 너 오늘 밤에 본 이것은 그녀한테 보고하지 마라. 이 잔디밭과 골프 연습장 주변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그 카메라에 주눅들지 말고 살도록 하자. 내가 카메라 렌즈들이 어디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가를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는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것에 포착되지 않도록 몸을 숨긴 채 그것을 종이로 발라버리라고 했대. 아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고 나서는 네가 그녀한테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또 네가 여러 가지로 시달릴 테니까 그냥 그래 두고 살기로 하자. 세상이 어둠 속에 잠겼을 때 자유롭게 즐기면서 살자. 어둠 속에서는 소리만 내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어느 늦은 가을의 한밤중에 묘한 일 하나가 일어났대. 정원 입구에서 뻐꾹새가 가늘적으로 울었대. 환자는 침대 위에 누워있었대. 그녀를 씻겨 모든 불을 꺼버리고 외등 불빛마저도 안으로 새어들지 못하도록 커튼들을 모두 내려버린 채였대. 그리고 그녀를 가까이 오도록 했고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두 손으로 그녀의 젖가슴을 감싸 누르고 있었대. 그녀의 체취를 들이마시며 황홀해하고 있었대. 그녀의 부드러운 맨살과 체취에 취해 있었대. 그가 뻐꾹새 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떴대. 한동안 뻐꾹새 소리를 듣고 있었대. 그녀도 귀를 쫑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대. 한 남자가 그 새의 흉내를 내고 있었대. 때문에 그 새소리에는 귀기가 어려 있었대. 그는 그것이 진짜 뻐꾹새가 아니고 가짜임을 알아차렸대. 그녀는 진즉 그것을 알고 있었대. 그가 어둠 속에서 그녀와 눈길을 마주쳤대. 그의 눈길은 누가 한밤중에 저런 실없는 짓을 할까 하고 묻고 있었대. 그녀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대.
그녀를 이 별장에 심어준 결혼상담소 전무였대. 그렇지만 그것을 환자에게 말해줄 수 없었대. 전무는 지금 그녀를 불러내려 하고 있는 것이었대. 전무는 별장 관리인을 구하삼고 나서 별장 안을 무단 출입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녀를 불러내려 하고 있는 것이었대. 불러낸 그녀를 자기가 몰고 온 차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려는 것이었대. 너 그 별장에서 한몫 잡으면 나하고 살림 차리자. 전무는 그녀를 별장 안에 소개해주며 이렇게 말했대. 한동안 계속되던 뻑국새 소리가 멈추었대. 그녀가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아차린 것일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자 환자는 다시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어버렸대. 그녀는 환자를 끌어안은 채 자기가 몰고 온 승용차 안에서 어둠을 응시하고 있을 전무를 떠올렸대. 전무는 이 별장에다가 그녀를 처음으로 소개해 준 것이 아니었대. 그녀는 다섯 번째의 여자였대. 이 집의 큰 며느리와 전무는 오래전부터 거래를 하여 오고 있었대. 이튿날 한밤중에 뻐국새 소리가 들려왔대. 뻐국뻐국. 이날 밤에는 환자가 놀라 눈을 뜨지 않았대.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젖가슴을 두 손으로 감싸 어루만지기만 했대. 남자의 가슴이 섞인 그 뻐국새 소리는 계속 이어졌대. 그녀의 가슴이 쿵쾅거렸대. 그 쿵쾅거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아둔한 환자가 아니었대. 그녀는 전무를 원망하면서 눈을 감고만 있었대. 환자의 의식이 그녀의 몸 여기저기를 기어다니고 있었대. 그것은 그녀의 의식 깊은 곳에 숨어있는 속마음을 꿰뚫고 있었대. 내 정부가 지금 밖에 와서 너를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그녀의 가슴이 답답해졌대. 청길 심연 속에 빠진 듯한 중압감이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대. 전무는 왜 저렇게 철이 없을까?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숨을 쉬었대. 얼마쯤 뒤 뻐국새 소리는 그쳤고 환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잠을 청했대. 다음 날 초저녁에 저녁밥을 먹은 다음 정원으로 산책을 나온 그가 말했대. 오늘 밤부터는 내 옆에서 자다가 답답하면 한숨만 쉬지 말고 잠시 바깥 바람 쐬고 들어오고 그래라. 밤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노인 보듬고 잠자기 답답하고 짜증나고 지긋지긋하지 않냐? 남자든지 여자든지 젊은 사람은 신선한 바람 쐬고 싶어질 때가 있는 법이다. 그때 그 바람 못 쐬면 병나기 십상이야. 나는 네가 병난 꼴 못 본다. 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내 손발 노릇, 아내 노릇, 어머니 노릇, 친구 노릇 해주면서 살아줘야 하지 않니? 나 너한테 네가 잘해준 만큼 무엇인가를 은밀하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 병나면 안 되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냐?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대. 고개를 숙인 채 살래살래 썼대.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목구멍에서 울음이 넘어왔대. 나 다 안다. 더 말하려고 하지 마라. 그는 그녀의 등을 토닥거리며 말했대.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대. 그는 그녀의 피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잘 알고 있었대. 큰 며느리가 포획해서 우리 안에 넣어준 젊고 피둥피둥한 암사슴을 위해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절망 때문에 그는 슬퍼하고 있었대. 이날 밤 한밤중에는 뻐국새 소리를 내는 전무와 환자와 그녀 사이에 야릇한 게임이 시작되었대. 뻐국새 소리가 들려오기 얼마 전부터 환자는 그녀의 가슴에 묻었던 머리를 바로 눕히고 젖가슴에서 손을 뗀 채 쿨쿨 자기 시작한 것이었대.
그녀는 그로부터 노연한 채 잠들지 않고 그 벚꽃의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대. 그녀는 환자가 잠들지 않고 있으면서 잠든 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대.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새 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남자에게 다녀오도록 하려는 술책이었대. 아, 이때 나는 어찌해야 할까? 환자가 허락을 한 만큼 모른 채하고 문을 소리나지 않게 열고 나가서 전무를 만나고 들어와도 될까? 우리는 그 사이에 얼마나 사랑에 굶주려 왔는가? 환자는 자비롭게 나의 그러한 점을 이해해 줄까? 그렇지만 환자를 침실에 혼자 눕혀놓고 밖에 나가서 젊은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이 집 큰며느리와의 계약 위반 아닌가? 도덕적으로도 용납 안 되는 일이야. 환자는 지금 내가 자기를 버려둔 채 그 남자에게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기 위해 작전을 쓰고 있어. 이 환자도 남자지? 만일 내가 바깥의 남자에게 다녀오면 이 환자는 나를 더러운 여자라고 하면서 꼬집고 물어뜯고 두들겨 패서 내쫓으려 할 것이야. 이 환자의 작전에 말려들지 말자. 그녀는 똑바로 누운 채 쿨쿨 자고 있는 체하는 환자를 끌어안았다.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벚꽃의 소리가 달려와서 그녀의 피부 여기저기를 쓸고 다녔다. 한 남자의 손길이 성감대를 자극하며 휘돌아 다니는 듯 전율이 일어나고 있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한숨을 쉬었다. 환자가 그녀를 부딪치고 바람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한쪽 팔꿈치로 그녀의 가슴을 툭툭 치고 엉덩이로 그녀를 침대 밖으로 밀어내려 들었대. 이 행위의 뜻하는 바를 그녀는 잘 알고 있었대. 인연아, 그 한숨 소리 듣기 싫다.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들어오느라. 침대 가장자리로 밀려난 그녀는 몸을 일으켰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발장을 낀 채 환자의 뒤통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대. 오래지 않아 벚꽃의 소리가 그쳤대. 그 다음날 밤에도 또 그 다음날 밤에도 벚꽃새는 똑같은 시각에 울었고 그 소리를 내는 남자와 환자와 그녀 사이에는 밀고 당기는 게임이 벌어졌대. 그녀는 그 게임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대. 모른 채 하고 나가서 전무를 만나고 들어올까? 들어올 때 살갗에 묻혀온 외간 남자의 냄새를 어찌할까?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속속들이 해버리면 될 거 아닌가? 그녀는 혀를 깨물며 음음한 벚꽃의 소리의 유혹을 물리쳤대. 그 다음날 밤에 잔디밭으로 산책을 나간 환자가 그녀의 손을 끌어다가 두 손으로 감싼 채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대. 나 너한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받아줄 테냐? 그녀는 숨을 멈추었대. 그가 바라보는 하늘에 구름이 흘려가고 있었대. 그가 그 구름을 향해 말을 이었대. 나를 너한테 다 줘버리고 싶다. 내 모든 것을 말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대. 3. 그녀의 환자는 정원에서 집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대. 밖의 찬바람 속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까닭으로 그의 체온은 떨어져 있었대. 어서서 진저리를 치고 몸을 웅크렸대. 그래도 추위가 가시지 않는지 가끔씩 부르르 떨었대. 그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그의 옆에 누웠대. 그를 끌어안았대. 고독한 사람의 우울증으로 말미암은 자폐증과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 사람의 떨림을 멈추게 하는 것은 이승의 알몸 체온과 채취였던 것이다. 그녀는 두 팔로 그의 가슴을 끌어안고 두 가랑이를 크게 벌려 그의 아랫도리를 휘감았대. 그녀의 따스한 체온과 아릿한 채취가 그의 몸과 가슴으로 옮겨가고 있었대. 그녀는 그의 심장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가 무슨 말인가 꺼내기를 기다렸대.
그가 그녀에게 주겠다고 한 자기의 모든 것이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겠다는 것일까? 그는 문득 부르르 떨기만 할 뿐 그 어떤 말도 꺼내려 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그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 얼마 전 뒤 그는 추위가 가셨는지 웅크리고 있던 몸을 풀었다. 숨을 고르게 쉬었다. 그러할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숨소리만 새근새근 들려왔다. 그녀도 그를 따라 옴짝달싹 하지 않은 채 숨소리를 죽였다. 이었고 그가 꿀꺽하고 군침을 삼켰다. 그녀를 등진 채 옆으로 모로 돌아 누웠다. 그의 등과 엉덩이가 그녀의 가슴과 아랫배에 닿았다. 그녀는 그를 등 뒤에서 안아주었다. 그녀도 군침을 삼켰다. 그때 창밖에서 뻐꾹새 울음소리가 또 들려왔다. 전날 밤에 들려온 그 소리와 약간 다른 듯 싶었다. 전날 밤에 들려온 소리가 굵고 맑은 가성이었다면 이날 밤에 들려온 것은 가느다라면서 약간 쉰 듯한 가성이었다. 전문은 왜 오늘 밤따라 저렇게 소리를 가느다랗게 바꾸었을까? 전무가 가엾어졌다. 그 사이에 내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저렇게 집요하게 나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할까? 월급하고 보너스를 받고 휴가를 받으면 어련히 알아서 자기를 만나러 나갈까? 나라고 그립지 않을 턱이 있는가?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환자가 들려준 시를 생각했다. 미약잎을 휘휘 부는 찬 이슬 바람아 갸날픈 그 사리꽃 이 밤에 다 꺾여버릴라. 한마는 방울벌레 목 놓아 울어도 긴긴 밤 다음 없이 흐르는 눈물이여. 한마는 벌레 소리 풀밭을 모두 덮어버릴 듯 우는데 내린 이슬은 거룩한 님의 은혜로구나. 참 슬프고 아름답네요. 그는 그것이 일본의 하이쿠라고 했대. 밖에서는 뻐꾹새가 계속 울고 있었대. 그 새소리를 듣고 있던 그가 저 소리 듣고 있으면 답답해지지 않니? 내 걱정 말고 나가서 바람 쐬고 오느라 하고 속삭이듯이 말했대. 엉덩이로 그녀를 침대 밖으로 밀어냈대. 그녀는 침대 밖으로 밀려나지 않을 수 없었대. 방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대. 창밖에서는 계속해서 뻐꾹새 소리가 들려왔대. 그가 방바닥으로 내려와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대. 그녀를 돌려세워 방문 밖으로 떼밀었대. 그녀가 응접실로 밀려나갔대. 그녀는 응접실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기만 했대. 그가 현관문을 열치고 그녀를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렸대. 그녀는 현관문을 등진 채 서 있었대. 간이 골프 연습장 옆의 검은 숲 위로 별들이 총총했대. 푸른 별, 붉은 별, 노란 별. 그 별빛이 숲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대. 밤 뻐꾹새 울음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있었대. 형광색의 외등 불빛이 정원수들을 비추고 있었대. 그늘이 먹물빛이었대. 뻐꾹새 소리는 골프 연습장 옆에 있는 숲속 어딘가에서 들려오고 있었대. 그녀의 환자가 허락한 터임으로 저 사람을 한번 만나고 올까? 얼마나 오랜만인가? 뻐꾹새의 소리가 그녀의 살갗을 전무의 뜨거운 손길처럼 기어다니고 있었대. 전무의 차 안으로 이끌려가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싶었대. 그러나 그녀는 도리질을 했대. 안 된다. 나를 집안에 눕혀놓고 딴 남자와 맨살을 섞어 들어온 니년한테 내 모든 것을 주다니 말도 안 돼. 하고 그가 생각을 바꿀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 이렇게 멍청이 서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전무에게 달려가서 환자가 이미 뻐꾹새 소리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알아챘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녀의 환자가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밖으로 내보냈음을 말해주고 빨리 돌아가라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당부해야 한다. 전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응해주지 말고 따돌린 다음 당장 집안으로 들어가 환자에게 나의 결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녀는 뻐국새 소리 들려오는 쪽으로 달려갔다. 가니골프 연습장 입구로 들어서는데 그림자 하나가 나타나 그녀를 등 뒤에서 부둥켜 안았다. 그림자는 그녀를 끌어안자마자 입부터 맞추었다. 입술을 빼앗긴 채 그녀는 남자의 냄새를 맡았다. 역한 마늘 냄새와 약간 설군 북어의 냄새. 그림자는 전무가 아니었다. 그녀는 황급히 그림자를 떼밀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그림자는 그녀의 몸을 번쩍 들어올렸다. 그녀는 몸부림치고 발부둥을 쳤다. 사람 살리라고 외쳐 누군가에게 구원을 청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림자는 별장의 건장한 경비원이었다. 자기가 외침으로 말미암아 달려나올 사람은 그녀를 밖으로 내보낸 그녀의 환자일 뿐인 것이었다. 그림자는 그녀를 보듬고 가니골프 연습장 모퉁이를 지나 마른풀 더미를 향해 갔다. 그녀를 마른풀 더미 위에 내던졌다. 너 내 말 순순히 들어주지 않으면 너그 회사 전무하고 이 집 큰며느리한테 다 고자질해 버리겠어.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너그 전무가 꼬박 일주일 동안이나 이렇게 뻐국새 소리를 내다가 가길래 내가 그것을 배웠지? 너는 참 대단한 여자인 것 같다. 너를 소개해 준 전무가 일주일 동안이나 밤 뻐국새 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기어이 안 나왔지 않느냐. 회장도 이젠 너를 완전히 신임했을 것이야. 어젯밤에 너가 전무가 가면서 나보고 그러더라. 내일부터는 여기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니년하고 너가 전무 놈의 속을 다 안다. 너가 전무가 아무리 뻐국새 소리를 끈질기게 낼지라도 너는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기로 둘이서 약조를 한 거. 그것은 회장한테 신임을 얻게 해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보다 한 수 더 떴다. 오늘 밤에 또다시 뻐국새 소리가 들리게 되면 니년이 웬일인가 하고 나올 거라는 계산을 했으니까. 그녀는 그림자의 어깨 너머로 별들을 쳐다보았다. 어처구니 없고 분했다. 우리가 언제 그러한 각본을 짰고 그것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가. 그림자에게서 풀려난 그녀는 집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욕실로 갔다. 몸을 씻고 또 씻었다. 마늘 냄새 묻어있을 입도 헹구고 또 헹구었다. 응접실 소파에 한동안 앉아있었다. 침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어떤 낯 어떤 몸짓으로 대할까. 이었고 안방에서 환자가 나왔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이끌었다. 그녀는 그를 따라 들어가자마자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스스로의 기구한 팔자가 슬펐다. 그가 파들거리는 그녀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토닥거렸다. 다음날 저녁에 산책을 나온 그가 옛날 기생들이 사는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하고 물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대개의 기생첩을 둔 늙은 양반들은 거드름을 피우고 대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말하지 않니? 그러면 기생의 몸종이 달려나가 공손히 맞이하지. 어서 오십시오 대감마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가씨께서 대감마님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계셨사옵니다. 그런데 몸종은 그 양반을 곧바로 기생방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야. 양반으로 하여금 마당에 선 채로 얼마 동안 지체하게 하고 있는 거야. 시방 우리 아가씨께서 몸이 좋지 않아 자리에 누워 계십니다. 잠시 잠깐 옷매무새를 고치실 때까지만. 몸종의 이 말을 들은 양반은
어흠 어흠 하고 헛기침을 하면서 뒷짐을 끼고 어정거리는 거야. 몸종은 한술 더 떠서 다 대감마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찾아주시지 않으셔서 난 병인 듯하옵니다. 하고 말하지. 그러니까 기생집의 구조는 바로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특이하게 만들었던 거야. 기생이 거처하는 방에는 뒤란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더 있어. 뒤란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새 문이 있지. 말하자면 젊은 기생은 며칠 만에 한 번씩 와서 자기를 취하고 나는 늙은 양반 한 사람만을 상대하고는 살 수 없다는 거란 말이다. 피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젊고 씩씩한 숨겨둔 진짜 서방 하나가 있어야 한단 말이다. 몸종은 기생과 철저한 공범이란 말이다.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자면 아까 늙은 양반이 이리 오느라 하고 말을 하였을 때 기생은 감추어 두고 사는 새 서방과 한 이불 속에 들어 있었던 거야. 몸종은 이때 달려나가 잠시의 방음막을 치는데 능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다. 말하자면 몸종은 기생이 뒤란 쪽으로 난 작은 문을 통해서 젊은 서방을 내보낸 다음 옷을 갖추어 입고 머리 메무시를 만질 때까지 양반을 밖에 세워두어야 하는 거란 말이다. 이때 양반은 그 기생이 그렇게 자기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 리가 없고 여느 때 그 기생이 자기에게 하던 행위들로 미루어 몸종이 시방 우리 아가씨께서 몸이 불편해서 누워있으니 잠시만 하는 말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야. 여느 때 기생은 수줍어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곰살갑게 굴고 상냥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늙은 양반 말고는 남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의 외모와 남성적인 힘을 입이 닳게 칭찬했던 거야. 그는 여기서 잠시 말을 끊었대. 그리고는 서쪽 하늘로 흘려가는 구름 한 장을 쳐다보았대.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 늙은 양반의 처지도 기생과 50보 100보지. 그 양반이 그 기생한테 화대를 듬뿍듬뿍 아낌없이 주곤 했을지라도 그년한테 속아주지 않으면 어찌할 것이냐. 기생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정조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스스로 우라병을 자초하는 것이야. 그 기생이 황진이란 기생이고 자기는 서화담이라도 된단 말인가. 기생이 아무리 절개를 지킨다 할지라도 기생은 기생일 뿐이니까 말이야. 탁월한 오입쟁이는 자기가 예쁘고 아름답다고 본 여자는 자기 아닌 다른 남성한테서도 그와 같이 꾀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 여자의 몸에 자기 아닌 다른 남성의 손이 거쳐가곤 한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만 그 여자를 소유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다. 그가 이 말을 하는 동안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대. 아, 시간. 시간이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흘려가구나. 사람은 아름답고 즐겁다고 느껴지는 한순간 한순간을 아깝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해.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아, 그때가 아름다웠는데 그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할 것을 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는 흘러가는 구름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대. 숲속에서 바람이 불어왔대. 가니 골프 연습장 입구의 키 작은 불잎들이 흔들렸대. 그 옆에는 간밤에 근처 도미가 있었대. 아,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는데 간밤에 이 사람이 바깥 바람을 쐬고 오라고 때밀어도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야 했던 것을 떠민다고 해서 뻐꾹새 소리 나는 곳으로 간 나의 소행은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가. 그것은 마음의 전무를 품고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이 사람은 그러한 나에게서 얼마나 실망을 했을 것인가. 전무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오직 이 남자 한 사람만을 전부로 알고 살겠다고 작정했더라면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 아닌가. 그녀는 혀를 아프게 깨물었대. 간밤에 내가 바람 쐬러 나가고 나니까 내 안타까움이 좀 풀리더라. 그의 말에 그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대. 아, 이렇던 나를 생각해 주는 일을 두고 그 무슨 멍청한 짓이었더란 말인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풀밭에 처박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빌고 싶었대. 그가 뜻밖의 너 내 아기 하나 낳아주라 하고 말했대. 내 진짜 아기가 아니라도 좋다. 너를 죽자 살자 좋아하는 남자의 아기라도 좋아. 나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 아기를 내 밑에 입적시키는 거야. 그러면 나 너한테 한몫되어 주마. 그러기 위해서는 너하고 나하고 오늘 밤에 아주 근사하게 의식을 치러야 한다. 성스러운 통과을에. 그날 밤 그들은 알몸이 되었대. 너 같은 여자 처음이야. 나 정말 정말 행복하다. 그는 그녀의 알몸을 어루만지며 찬탄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구나. 엄숙하게 그 의식을 치렀다. 그 의식은 완벽하게 치러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녀를 위해서 온갖 열정을 다했다. 그 일을 치르고 난 뒤부터 그의 숨결이 가빠지고 심장이 걷잡을 수 없도록 빨리 뛰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심장의 박동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짓불 사그라지듯이 의식이 꺼져갔다. 그의 죽음이 대학병원의 영안실로 옮겨질 때 그의 큰며느리는 말없이 그녀에게 예금 통장 하나와 목도장 한 개를 내밀었다.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까지 건네주었다. 그 통장을 받아든 그녀는 전무에게 이끌려 승용차에 올라탔다. 전무가 약정한 대로 돈을 주었는지 보자고 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에게 통장을 건네주었다. 전무는 그것을 펼쳐본 다음 말없이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나 형님 회사에서 죽으라고 뛰어보아야 기껏 머슴살이에 지나지 않아. 우리 따로 독립하자. 이거 가지고 사무실 차리고 마음 단단히 먹고 둘이서 한번 뛰어보자. 그날 전무와 그녀는 한 일식집에 들어가 싱싱한 농어회에 양주를 마셨다. 그리고 가까운 모텔 방으로 갔다. 그는 그녀의 몸과 주근깨 널려있는 얼굴과 그녀의 참함과 순수성을 입이 닳도록 찬탄했다.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했다가 깨어보니 전무가 보이지 않았다. 사. 믿고 의지했던 전무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지고 사라졌다. 그녀를 모텔의 침대 위에 뉘어놓은 채 배반감이 그녀를 슬픔 속으로 우겨넣고 있었다. 그것은 녹이 슬어있는 철판으로 된 창고나 딱딱한 시멘트 지하방처럼 차고 어두운 시공이었다. 세상이 그녀를 주워 떨게 했다. 어서서 몸을 떨었다. 한시라도 빨리 그 시공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의 환자였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영안실에 안치된 그의 영정이라도 보고 싶었다. 그의 영정을 보면 전무에게서 당한 배반감으로 말미암아 차갑게 찌그러진 몸과 마음이 펴질 것 같았다. 택시를 탔다. 그의 빈소에는 천장에 닿을 듯한 조화들이 출입구 쪽의 통로에까지 늘어서 있었다. 정당 대표들, 거래했던 은행장들, 이런저런 단체장들, 회장들의 이름들이 씌어진 것들이었다.
검은 휘장을 두른 그 영성은 은근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흑백 사진인데 60대쯤 되었을 무렵의 것이었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맨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 조문객들의 행렬을 지나 빈소 안으로 들어갔다. 먼 발치에서 그의 영정만 바라보다가 돌아가리라 했다. 그의 관이 장지로 떠날 때까지 지켜보리라 했다. 장지에까지 따라가 그의 관이 묻히는 것을 보고 싶었다. 차라리 그의 관과 함께 땅속에 묻혀버리고 싶었다. 하얀 상복을 입은 채 음식 대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의 큰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다. 상주는 일곱 사람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각기 달랐다. 얼굴이 기름하고 키가 장대처럼 큰 50대의 남자. 키는 작은데 몸이 비대한 또 하나의 50대 남자. 오동통하고 대머리가 벗겨진 40대의 남자. 호리호리한 또 하나의 40대 남자. 짝달막한 키에 얼굴이 예뻐장한 30대의 남자. 장대처럼 키가 큰 30대의 남자. 젊고 앳되고 야리야리한 몸매에 얼굴이 곱다란 20대의 남자.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들이 각기 다른 아들들이었대. 내 아들 하나도 저 상주들 끝에 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영정을 바라보는 그녀의 가슴에 쓰라린 전율이 일어났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흘러나왔다. 어흑 하고 울음이 터져나왔다. 옆에 서 있는 남자들이 그녀를 흘긋 돌아보았다. 그때 조문을 마치고 나오던 남자 한 사람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전무였다. 아니, 공여사, 왜 여기 이렇게 서 있기만 해요? 들어가서 상복 하나 달라고 해서 입고 영정 앞에 향도 피우고 곡도 하고 음식 심부름도 하고 그러지. 왜 여기 서 있기만 해요? 빨리 들어가요. 공여사는 저런한테 마지막으로 괴물 받은 여자이잖아요. 당당하게 들어가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아내 노릇을 하셔야지요. 고인의 영령은 아마 공여사가 나타나기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빨리 들어가셔요. 저기 있는 저 여사들보다는 공여사가 제일로 슬퍼해야 할 여사잖아요. 전무는 그녀의 등을 빈소 쪽으로 떠밀었대. 그녀는 눈앞이 아찔했대. 그녀의 환자가 죽자마자 그의 큰 며느리가 그녀에게 통장을 건네준 것은 세상으로부터 그녀의 존재를 숨기고 싶은 까닭이었을 터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빈소에 나타난다면 그의 큰 며느리가 펄쩍 뛸 것이 분명했다. 전문은 바로 그것을 노리는 듯 싶었다. 아, 이 사람한테 말려들면 안 되지? 그녀가 영안실에 나타나는 것은 그의 큰 며느리에 대한 배반일 수 있었다. 죽은 그 어른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녀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전무에게 떠밀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을 돌렸다. 전무는 되돌아선 그녀의 몸을 다시 빈소 쪽으로 향하게 하고 우악스럽게 떠밀며 말했다. 인연아, 그 양반은 노년에 들어서 오직 너 하나 보는 것이 위안이었어. 저 잘난 일곱 아들하고 일곱 며느리로부터 배반당한 그 양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렇게 바보같이 나서지를 못해. 그녀는 어찌할 수 없이 빈소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검은 양복 입은 젊은 남자 넷이 달려와 그녀와 전무를 끌고 나갔다. 큰 며느리의 지시를 받은 자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순순히 끌려갔지만 전무는 뻗대며 반발을 했다. 두 팔을 잡아끄는 젊은이들을 부딪치며 좌중을 향해 소리쳐 말했다.
다들 들어보시오. 이 여자는 내 외사촌 누이 동생인데 이때까지 저 양반을 모시고 살아왔어요. 마지막 아내 노릇을 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집 큰며느리가 저 영감이 돌아가시자마자 겨우 돈 1,000,000원 하나 달랑 쥐어주며 내쫓았어요. 그리고 절대로 빈소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어요. 저 양반의 병수발을 혼자서 다한 마지막 여자를 이렇게 박대해도 되는 것이요? 건장한 남자들 셋이 더 나타나 전모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갔다. 그들은 전모와 그녀를 영안실앞 주차장에 있는 지퍼에 태웠다. 그녀와 전모는 남한강변에 버려졌다. 그들을 버리고 돌아가는 지퍼의 꽁무니를 바라보며 전모는 으하하하 하고 너덜거렸다. 야, 공여사, 오늘 보니까 당신 정말 멋진 여사네. 대관절 뭔 생각을 하고 거기 그렇게 나타난 거야? 아이고, 당신은 역시 내 기막힌 짝이야. 섹시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정말 정말 기막힌 꽃뱀이야. 으하하하하하.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았대. 하늘이다 물을 뜨더라. 푸른 하늘이다 물을 뜨더라. 하하하하하하. 전무는 그녀를 안은 채 풀밭에 쓰러졌대. 이제 우리 제2차 사업을 시작하는 거야. 이번에 잘만 하면 우리 아무리 못해도 한 1~2억쯤은 챙길 수 있어. 공여사,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내 사랑하는 공여사. 그들은 한강변의 한 모텔 방으로 들어갔다. 술부터 불러 들이켰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전모의 전화 끊는 소리에 깨어났다. 회장님 영안실이지요? 그대 큰며느님 좀 바꿔주십시오. 전무는 굵고 부드러우면서도 거만스럽고 권위적인 음성으로 느린느린 말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전무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다. 전무는 그녀의 손을 부딪히고 그녀의 가슴을 바람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난 싫어요.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저는 넉넉해요. 저하고 그 양반하고는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했어요. 그 양반은 저를 진실로 대접해 주었다고요. 그 양반을 욕되게 하지 마셔요. 전무는 그녀를 노려보며 빈정거렸대. 아따, 2년 오늘 본 게 새천년 열려 나왔네. 나는 싫어요. 다른 어떤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그 양반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고 하지 마요. 그녀는 울먹거리며 통사정하듯이 말했대. 전무는 그녀를 경멸스럽게 쏘아보며 호통치듯이 말했대. 진연을 진연으로 대접해주니까는 요것이 팍팍 기어 올라오고 있네. 야, 공숙희, 니 년이 언제부터 공사님 딸년같이 착해 빠진 년이었냐? 너 2년 꽃뱀 노릇 해온 것이 어제 오늘이었냐? 확 패 죽이기 전에 찌익 소리 하지 말고 잠자고 있어. 전무는 험악한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전무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얼마쯤 뒤 그쪽에서 고인의 큰며느리가 나온 듯 전무는 다시 근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저 상담소 성전무요. 다름 아니고 우리 공숙희 여사 말인데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서도 마지막 하시는 어른한테 사실상의 아내 노릇을 했는데 대접이 너무 허하지 않습니까? 대관절 무엇을 원하느냐고요? 큰며느님과 공여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간병인 노릇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이고 공여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아내 노릇을 한 것입니다. 영감님이 돌아가신 것도 사실은 성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공여사는 아내 노릇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했는데
자식들이 만일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고인이 이때껏 공여사를 성희롱의 대상으로 여겨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럴 만큼 법원에다가 정식으로 제소를 할 생각입니다. 그와 동시에 언론에도 공개를 하고 말이지요. 저쪽에서 안칼식에 무슨 말인가를 하고는 딸깍 전화를 끊고 있었대. 전무님 정말 안 돼요. 그 양반 욕되게 하면 죄받아요. 걱정 마. 전무는 그녀를 안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대. 그를 거듭밀며 그녀는 통사성하듯 말했대. 저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는 진정으로 저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했어요. 다른 자식들에게 불만이 많은 듯 싶었어요. 그 자식들 몰래 무엇인가를 주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 양반의 진심 그것 하나면 충분해요. 그녀는 흑 하고 흐느꼈다. 전무가 그녀의 따귀를 철석 갈겼다. 이년아, 울려거든 아까 빈소에서 울지 왜 내 앞에서 징징 짜는 거요? 전무는 다시 영안실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큰아들을 바꿔달라고 했다. 큰아들이 나온 듯 전무는 아까 큰며느리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하였다. 큰아들은 뜻밖의 선선히 이쪽 요구에 응하려 하고 있었대. 전무가 오히려 당황하고 있었대. 네? 만나달라고요? 깡패들 동원해서 우리 실어다가 남한 강변에다 내다버리려고요? 아, 네. 진정으로 우리 공숙이의 처지를 고려해 주시기만 하겠다면 만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기다리는 기간은 사무제가 끝나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럼 공공 호텔 커피숍에서 오늘 6시에 만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고소장을 작성하라고 시켰대. 여기 공여사가 합세를 했으니까 당모가지는 다 비틀어 놓은 셈이야. 그녀는 그에게 통사승하듯이 말했대. 그분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 일이라면 저는 전무님한테 절대로 협조하지 않을 거예요. 전무가 벌컥 성을 냈대. 까불지 말고 잠자코 있어 이년아. 운명이란 것은 순간에 결정되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을 잘 견디고 참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간밤에 나는 한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어. 이 일로 해서 한몫 잡으려고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그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늙어 죽어가면서까지 너를 성희롱의 대상으로 삼은 그놈을 뭐 욕되게 하지 말라고? 이 일에 절대로 협조하지 않겠다고? 그래 보아라 이년아. 그러면 너는 죽어. 어떻게 죽는 줄 알아? 얼굴 여기저기를 면도날로 그어놓을 거야. 젖가슴 깊은 속살까지 속속들이 아주 여사노릇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알겠어? 너 아직 내가 누군지 확실히 모르고 있는데 나 별이 여섯 개야. 하나만 더 달면 북두칠성이다. 알아? 너하고 나하고는 공동 운명체야. 내가 죽으면 너도 죽고 내가 살면 너도 살아. 그녀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천장에 켜진 형광등을 쳐다보고만 있었대.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붙어 잉잉거리고 있었대. 제 놈들이 은행 돈을 제 호주머니 돈처럼 뭉성뭉성 끌어다가 잘 먹고 잘 살기나 우리들이 잘 사는 제 놈들한테서 떡고물 조금 얻어먹는 것이나 50보 100보야. 손톱만 치도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마. 전무가 그 일을 진행시키는 동안 그녀는 내내 모텔 안에서 갇혀 살아야 했대. 어디 가려고 그래? 슈퍼에도 가고 나하고 함께 가. 전무는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대. 너 인연 나 배반하면 죽는 줄 알아.
우리는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어야 하는 공동 운명체야. 전문은 고소장 대신에 진정서를 만들었대. 그 영감님의 큰며느리와 공숙기 여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간병인 노릇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이라는 것. 공여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영감님의 아내 노릇을 했다는 것. 영감님이 돌아가신 것도 사실은 성행위로 말미암았다는 것. 그런데 자식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따돌린다는 내용이었대. 큰아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녀는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부들부들 떨며 울기만 했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짓이 대관절 무엇인가? 저승에 계시는 그 어른이 나를 얼마나 욕할 것인가? 그녀는 두려웠고 부끄러웠대. 전무와 큰아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대. 1억 원에 큰아들이 각서를 써달라고 했대. 이 돈을 받은 이후에는 절대로 그 일에 대해 거론하지 않겠다는 각서였대. 그녀는 울기만 했기 때문에 전무가 대신 각서를 썼대. 다 쓴 다음 그녀의 손에 볼펜을 쥐어주며 서명을 하라고 했대. 눈물 흘린 그녀의 눈앞에 보이는 각서의 글씨들은 괴물처럼 부풀어났고 이리저리 굴절되고 있었대. 그 글씨들이 그녀를 물어뜯으려고 달려들고 있는 듯 싶었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 석자를 썼대. 전무가 그녀의 손도장을 찍었대. 큰아들은 전무에게 입회자로서 서명 날인을 해달라고 요구했대. 준비해온 자기앞 수표를 꺼내놓았대. 전무는 주도 면밀했대. 서명 날인한 각서를 큰아들 손에 건네주지 않은 채 휴대전화로 그 수표가 진짜인지 확인했대. 그녀를 이끌고 은행으로 갔대. 예금 통장 둘을 만들었대. 하나는 전무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것이었대. 그 예금 통장 둘에다 큰아들에게서 받은 돈을 넣었대. 여기다가 2천만 원 넣고 여기다가 나머지를 다 넣으십시오. 그날 밤 그녀는 전무가 잠들어 있을 때 도망쳤대. 오, 장흥 보림사 앞에다가 가게 하나를 냈다. 파전, 해물전, 녹두전에다가 소주, 맥주를 팔았다. 아침 저녁으로 절에 가서 그녀의 환자였던 그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돈이 모아지면 절 모퉁이에다가 그를 위하여 탑 하나를 세워줄 참으로 부지런히 벌었다. 조지 스님을 찾아갔고 그녀의 뜻을 말했다. 아이고 보살님, 참으로 잘 생각했습니다. 공덕 가운데서 조탑 공덕 이상으로 훌륭한 공덕이 없습니다. 조지 스님이 합장을 하며 고마워했다. 어느 날 승용차를 타고 와 술을 마신 남자들 가운데 키가 짝달막한 사람이, 아니 내가 이 아주머니를 어디서 보았더라? 하고 눈을 그슴츠레하게 뜨고 기억을 더듬었대. 그녀는 반사적으로, 아저씨가 나를 어디서 봤다고 그래요? 하고 쌀쌀맞고 퉁명스럽게 말했대. 아 그래 맞았어. 아주머니 오래전에 법성포에서 산 적 없소? 칠산다방? 그녀는 뒤통수를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대. 그녀도 그를 알 수 있을 듯 싶었대. 그 남자는 그때 그 다방에 들락거리던 건달이었대. 아니요. 법성포라는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그렇게 미소공을 빼다가 박아놓았다냐? 남자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녀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다가, 아주머니, 성철이 모르요? 하고 윽박지르듯이 물었대. 그녀는 가슴이 쿵쾅거렸대. 노총각 성철이의 돈 사천이 떠올랐대. 순간 그녀는 그악스러워지고 있었대. 고개를 쳐들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허허하고 웃었대.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나를 어떤 미친 환향연녀로 착각하고 이러고 있단가? 그날 저녁 무렵부터 서풍이 세차게 불었다. 댕그렁거리는 풍경 소리가 여느 날 밤과 달리 그녀의 귀를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을 하얗게 밝혔다. 그 남자가 성철이에게 그녀 있는 곳을 말할 것이고 성철이는 달려와 그녀의 머리칼을 잡아 끌고 경찰서로 갈 것이다. 성철이가 오기 전에 도망쳐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읍내로 들어가 가게를 내놓자 그녀는 이를 악물고 도리질을 했다. 이제 도망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성철이가 달려와 두들겨 패면 두들겨 맞고 머리채를 끌고 가면 끌려가자고 생각했다. 돈을 물어내려면 가게를 넘겨주자고 생각했다. 새벽에 도량서 가는 소리가 들리자 법당으로 갔다. 그 어른을 위해 빌었다. 극락 세상으로 가십시오. 그때 그녀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나를 위해 빌지 말고 너를 위해 빌어. 이때껏 지은 죄를 참회하고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깨끗하게 살겠다고, 진실되게 살겠다고 자신에게 약속을 해. 그것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목소리였다. 사과 먹을 때 사과를 즐겁게 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지 않냐. 내 배를 부르게 하고 내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먹지 않니. 그렇게 나 스스로를 즐겁게 하기 위해 빌고 또 그렇게 진실되게 살면 너의 몸에서 금빛이 번쩍거리게 되고 그 빛이 저승에 있는 내 몸에까지 비춰질 것이다. 그 빛이 내 몸에 비춰지면 나는 극락으로 날아가게 될 것이야. 그 어른의 목소리였다. 아 하고 탄성을 지르며 그녀는 엎드려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